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경제지표 우주에 힘입어 지칠 줄 모르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5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한동안 방향성이 엇갈렸던 글로벌 증시가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1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0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8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인 1565.15를 불과 2포인트가량 남겨뒀습니다. 유럽 증시도 뉴욕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급등세를 타며 5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유럽 시황을 반영하는 법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지난 2008년 6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독일 증시도 지난 2007년 12월 28일 이후 5년 3개월 만에 8천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만명 줄어든 데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 밖으로 대폭 줄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투자 분위기를 북돋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과는 달리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 점도 증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취업자 수는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1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실업 문제와 재정 긴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를 상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EU 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향후 유로존 경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주식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